월가에서는 방향성이 있는 움직임보다는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동안 지수가 랠리를 나타낸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좀 멈춰서서 숨 고르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한 해 기간 동안 수익률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미국의 성장이 매우 매우 강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1분기 실적 시즌 이 지수의 답답한 위쪽을 뚫어내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 수준에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유진 투자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글로벌 동향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네, 수요일 글로벌 증시는 긍정적 재료와 부정적인 재료들이 혼재된 가운데 관망세가 나타나며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양호한 경제지표, 유가 상승, 금리 하락 등은 긍정적이지만 달러 강세, 미국 세금 인상 가능성, 유럽 코로나 상황 악화, 중국과 미국 유로존의 갈등 등은 현재 증시 안에서 부정적 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보합 수준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범 유로존 지수 스톡스 50 지수가 0.13%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그나마 증시가 강보권을 유지했던 이유는 IHS 마켓이 발표한 3월 유로존 제조 PMI 예비치가 62.4로 시장 예상치 57.6은 물론 2월 확정치 57.9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재에도 유럽 각국에서의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4월 경제 지표는 하락 반전이 예상돼서 시장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장 마감 2시간을 남기고 하락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역시 긍정 부정 재료가 혼재한 가운데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있었던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전환하고 나스닥은 낙폭을 확대하며 2%대 하락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이어간 이유는 현재까지 나타난 재료들만 보면 상원 증원에 참가한 옐런 재무장관이 팬데믹에 대응해 일시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강조하면서 세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좀 영향이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유럽과는 달리 백신 보급이 잘 되고 있고 재정 부양책 확대로 경제 재개 속도가 유럽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와 강세가 나타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강화된 것도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매수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달러와 강세는 글로벌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국채 금리보다 달러화 동향이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전일 급락 이후 5%대 급등했는데 수요 회복이 아닌 스웨지 운하에서의 교통 적재로 인한 상승이어서 증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부 정유주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증세 발언, 또 유럽 쪽의 4월에 경제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 재봉쇄 이슈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네요. 어제 우리 시장은 3,000포인트 코스피가 이탈했습니다. 코스피 약보합의 조정이었지만 3,000포인트를 이탈했고요. 코스닥은 0.8%가량 상승을 하면서 950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장세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먼저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나스닥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하락 출발한 이후 원달러 환율 방향과 연계한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에 연동한 지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일 어제처럼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매도하고 코스닥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날 경우 시장별 온도차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의 특징은 지난주까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의 상관계수가 낮아진 가운데 미중 갈등, 코로나19 상황, 미국 달러화 및 유가 방향성에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재료가 없어 지수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중순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4월 8일 옵션 만기에 하락 포지션을 구축 중이고 선물 역시 하락 대칭 중이라는 점도
투자 전략 수립에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기준 3000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 수준에서의 좁은 박스권 장세가 지속하고 있어 매매 기준점을 2950 그리고 3050으로 하는 박스권 전략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즉 2950 근접 시 매수에서 3050 근접 시 매도하는 전략인데 수익률 목표를 한 5% 정도 낮게 잡으시고 하락 시에만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보유하게 되더라도 향후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이 유리한데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종목보다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에 최근 다시 하락한 컨택트 관련주, 즉 경기 민감주 위주로의 매매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1분기 실적 개선 기대 종목이라면 더욱더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리가 주춤한 사이 금리 인상 수혜주들 역시 조정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포트에 금리 인상 수혜주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꾸준히 저점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